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인간의 짝퉁 자연인 한국화가 산돌입니다. 지난 주일 산쪽 빈집에서 강아지 세 마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누가 버리고 간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동물 유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연과 인간. 지난 12월 25일 성탄절, 하얀색 RV 차가 볼일 없는 이 시기에 산 쪽으로 올라갔다가 15분 만에 내려가더라고요. 그쪽에는 빈집이 하나 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3일 뒤에 갑자기 산쪽 빈집에서 강아지 3마리가 나타났습니다. 2, 3개월 정도 된 철부지들입니다. 조용한 집 주변이 갑자기 어수선해졌어요.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고 사방군데 정신없이 돌아다니네요. 누군가가 유기한 것 같습니다. 강아지들도 자기가 버려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가 봅니다. 사람만 보면 달라들어 낑낑대고 어리광을 부려대네요. 또 집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횟수를 물어뜯기도 하고 사람이 오면 쪼르르 쫓아다니면서 들여보내달라고 보챕니다. 저희 집에는 이미 진돗개 3마리와 고양이 4마리가 있어서 얘네들을 식구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태라 황당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이 펜스가 잘 되어 있어서 강아지들이 뚫고 들어올 개구멍이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들 못 들어오게 친 펜스니까 당연 개구멍까지도 잘 봉쇄하여 강아지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는 없었죠. 만일 마음대로 들어와서 우리 개들 가까이 갔다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뻔한 일이었습니다. 유기견 보호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월요일 오전에 데리러 오시겠다고 친절하게 받아주시네요. 네, 일단 마음은 놓이대요. 사료와 물을 주고 박스로 쉴 곳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저녁에 비가 오네요. 대량 난감입니다. 전 외출해서 없고 집사람 혼자 강아지들 비 맞으면 감기 걸릴까봐 창고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11시쯤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오셔서 잘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동물 유기하지 맙시다. 키울 자신이 없으면 사거나 데려다 놓질 마셔야지요. 최근 10년간 유기견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2009년 한 해에 버려지는 유기견의 수가 13,000마리였는데 계속 늘어나서 2018년에는 전국에서 12만 마리가 버려졌다고 합니다. 12만 마리. 10년 만에 거의 10배 가까이 된 것이죠. 휴가철이나 명절 전후에 휴게소나 시골 유원지, 섬이나 산 외진 곳에 버려지는 유기견들이 많다는 보도를 접합니다. 끝까지 책임질 자신이 있어야 키우는 것이지. 책임도 못질걸왜 데려다 놓고 갖고 놀다가 버립니까? 쓰레기처럼. 네, 이건 좀 아니잖아요. 개들도 감정이 있고 생명이 있는 동물인데 이렇게 편의주의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로 생명을 경시하는 건 죄악입니다. 미국에서는 동물 학대를 매우 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7년의 징역형까지 선고한다고 합니다. 동물을 해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폭력을 행한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사람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독일에서는 헌법으로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개를 폭력으로 죽게 한 사람은 징역 2년에 평생 개 키울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노르웨이에서는 동물 보호법을 위반하면 일정 기간 혹은 영구히 동물을 소유하거나 사냥, 낚시를 할수 없도록 금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처벌이 강력해졌습니다.
동물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되고, 만일 폭력으로 동물을 죽게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에게 가해지는 가장 큰 폭력이 유기하는 것이랍니다. 동물을 유기했을 때에도 학대로 간주하여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쁘다고 데려올 때는 언제고, 돌보기 귀찮아지면 내다버리는 건, 이건 너무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끝까지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키우시질 마셔야지요. 동물들은 쓰다가 버리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있고 감정이 있고 따뜻한 체온이 있는 생물인데, 자연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동물 유기 절대 하지 맙시다. 꼭이요.